좋아요와 구독을 합치면 퐁! 안녕! 헤이 지니! 지니! 보니에요! 오늘은 지니가 보니와 함께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아기 상어! 상어 거죠? 팬케이크 챌린지를 해볼 거예요! 보니 준비됐나요? 그럼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빠밤 첫 번째 그림 문제를 주세요. 오! 아기 상어! 베이비 샥! 우와! 아기 상어 눈은 크지? 왕눈 콧구멍. 와! 귀엽다 그런지. 이게 무엇이람? 아기 상어. 벌써 끝났다고? 너무 쉽지 아기 상어는. 아 보니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얼굴인데 이쁘게 그려줘야지. 너무 경계가 없잖아요. 너무 이렇게 그린 거 아니에요? 앞뒤가 똑같은 아기 상어. 아, 내 흰색을 먼저 했으면 안 됐는데. 몰랐다. 자, 첫 번째 아기 상어를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나 진짜 잘했어. 잘했다. 어우, 나리가 쭉 늘고 있어. 우리 잘했다. 첫 번째 승자를 골라주세요. 과연? 나겠지. 예! 솔직히 진짜 잘했다 보니. 다음 두 번째 상어 가족 그림을 보여주세요. 와! 오! 나다. 아빠 상어랑 엄마 상어. 자 이번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서로 선글라스 골라주기. 너에게 아주 좋은 걸. 아! 이거는 그리다 눈에 묻으면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좋았어 그럼 나도 골라줄게. 짜란. 와! 이거 얼굴 짜란. 안 들어가. 아니야 들어가. 이게 뭐야? 잘 어울리네. 앞이 잘 안 보여. 나보다 잘 보이잖아. 자 그러면 그림 그리기 시작. 정답 도깨비. 아니야. 빠밤. 빠밤. 오, 이상한데? 그럴 리 없는데? 굉장히 지금 이상한데? 이 눈이면 되게 괜찮은 건데? 아까 얼굴 왜 이렇게 수박 맞네? 내 얼굴 좀 크다, 기 수박 아니야, 수박? 나 핑크색 좀 줘. 아, 진짜 거슬리네, 이건. 누가? 난 좋은데, 왜? 붙여버리겠어. 안 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게 뭐야! 한쪽만 붙여줄게. 너무 거슬려. 왜? 난 마음에 들었는데! 박빙일 것 같은데 거의? 어딜 봐서 박빙이야? 박빙인데!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아니 이분 왜 이렇게 잘했어?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우와! 저거 잘했다! 아니 엄마 상어 태닝 엄청 많이 했네? 하나 둘 셋! 얍! 우와! 대박 봤어? 잘했다! 완전 귀여워! 과연 두 번째는 누가 이겼을지 골라주세요! 근데 저 안 보여요. 누가 이긴 거죠? 아니지 나! 와! 나잖아! 진짜 말도 안 돼!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지금 쫓고 있어. 내 친구 먹으려고 그래. 나 먹을 거야. 나 검정색. 검정색. 나는 하얀색. 하얀색. 우와. 우와. 까똥. 같은 상어. 우리 친구잖아 상어면은. 안녕 상어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 무서워. 왠지 못 그리면 될 것 같아. 왠지 못 그리면 될 것 같아. 상어가 나 괴롭혀. 그럴 리가. 잘한다! 얘가 검정색 안 줘! 안 보여!
주황색쯤. 안돼. 안된대. 여기 주황색 나 말고 얘가 안 들어. 난 저기 옆에 있는 윌리엄을 했어. 자, 세 번째 그림을 골라주세요! 나 다음부터 대들 거는 염색할 거야! 자, 다음 네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우와! 할머니 상어 쪼르르쪼르 할머니 상어 쪼르르. 자, 이번에는 할머니 상어랑 할아버지 상어 중에 고르기 안내해진 거 가위바위보! 상태자는 나에게. 나는 그래도 조금 그리기 수월한 할머니 상어. 우와, 나 할아버지 상어 하고 싶었는데. 진짜? 응. 너 오른손잡이? 나는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오른손밖에 안 써봤는데. 저 왼손잡이입니다.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아! 좋았어. 끝! 아, 왼손 노란 거 치고 나 너무 좋았어. 왜? 어, 아니야. 뭐 수상한데? 아! 왜? 아, 범이 오른손으로 했어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범이 오른손 했어. 아니야, 뭐야. 자, 네 번째 그림을 뒤집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와! 오! 나 봐봐! 완전 예뻐! 개구리다, 개구리야! 전 개구리 아니야? 개구리! 할아버지야!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누구세요? 아, 이건 없단 일로. 아니, 얘 누구야, 지금? 왜? 할머니 상어! 아니, 어딜 봐서 할머니야! 나는 특별히 할머니 상어여가지고 치아를 많이 표현하지 않았어. 자, 봐봐. 할아버지 눈썹도 있고 코스염도 있고 나도 다 있어. 안경도 있고 여기 치아 몇 개 없는 것도 있고 이거 주름도. 와, 완벽해. 친구들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왼손으로 그린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림을 골라주세요. 제발. 예! 내가 개구리한테 졌다니. 뭐야. 웃기지도 않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오, 핑크퐁. 핑크퐁. 자, 이번에는 그림을 그리기 전 랜덤으로 두 가지의 색깔을 뽑아서 그걸로만 그릴 거예요. 자, 눈을 감아주세요. 잠깐 보기 없음. 아, 이 정도면 뭐 이건 괜춘 좀... 괜춘. 선생님 제 거 감상하지 마시고. 아, 제 거 읽는 동안 지금 보는 거. 빨간색 너무 무섭지 않나? 아니야, 또 이게 구워지면서 핑크색으로 변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생겼으니까. 자, 마지막 핑크퐁 그림을 뒤집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예! 우와! 나 잘했어! 잠깐만, 너 너무 나쁘지 않은데? 왜? 봐봐. 마지막 해결에 우승자를 골라주세요! 웃기지도 않네, 정말. 잘했다고! 가 보니와 함께 아기 상어 팬케이크 챌린지를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지니와 보니는 다음에 더 신나는 영상으로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